영어 학습지를 밤새 연구하던 중 불쑥 찾아오신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.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학습지를 만들어보자. 딱 한 장으로. 네? 왜? 한 장인가요? 영어가 가득한 교과서 같은 학습지는 지루하고 하기 싫고 그렇잖아요? 게다가 뻔한 영어 학습지들은 이미 영어 시장에 차고 넘쳤거든요.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이러했어요. 기존에 없던 영어 학습지를 하루 10분 딱 한 장만으로. 학습지 론칭 전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네이밍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루 한 장 학습지? 인생 한 점? 고민 중에 한 인턴이 중얼거리더라고요. 나는 그냥 영어가 자연스럽게 스르르 풀렸으면 좋겠네. 이거다. 우리 학습지가 내포하고 있는 방향과 스르르라는 키워드가 너무 잘 맞아떨어졌어요.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스르르 영어를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생한 그 이름, 스르르 학습지가 탄생한 순간이었어요. 학습지에 들어가야 할 요소가 정말 많은데 한 장으로 축약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고민이 들었어요. 문법, 어휘, 회화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영어 학습지를 만들어야 했죠. 당시 전 직원이 매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스르르 학습지 개발에만 몰두할 정도였으니까요. 아무튼 그렇게 영어 패턴 학습에 주안점을 둔 스르르 학습지 1이 출시됩니다. 스르르 학습지 1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홈페이지 판매 1위, 홈쇼핑 완판까지 될 만큼 스르르라는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알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야나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원어민 사고방식으로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른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요. 바로 스르르 학습지 2로요. 스르르 학습지 2에서는 상황별 이미지를 보고 직접 쓰고 말해보면서 머릿속에 맴도는 영어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. 학습지 1에서 2까지 모두 학습하고 나면 마법의 영어 패턴을 익힐 수 있고 진짜 원어민 사고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져요. 게다가 이 학습지의 최고 매력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? 밥 먹을 때, 출퇴근할 때, 언제 어디서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하루 단 한 장! 꼭 필요한 내용만 압축해서 넣었거든요. 실제 영포자부터 왕초보, 독해는 들지만 회화가 안 되시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학습지를 사용하고 후기를 남겨주시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후기는 오케이. 너 아니었으면 정말 국제비야 됐을 거야. 내가 영어라고는 오케이, 땡큐밖에 못했는데 이거 공부하고 혼자 해외여행을 갔어! 라고 말씀하시는 리뷰였어요. 이러한 야나두의 집요한 고민과 상품을 대하는 진정성이 결국 브랜드를 완성할 수 있는 근본이 된 것 같아요. 소비자분들의 영어 고민 실속 있고 똑똑하게 야나두가 해결하겠습니다!